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호쿠사에서 주문한 밀레니지 루프 서드파티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밴드를 사자마자 이틀 차고 지금 중고나라 매물로 올릴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고나라 매물로 올릴까 싶은 이유는 일단 포장도 호쿠사에서 제조되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허접해 보이고, BC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의심이 되는군요. 그리고 제가 밀레니지 루프를 안 차게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요 버클 부분입니다. 이게 차다 보면 이틀밖에 안 찼는데도 버클이 요 부분이 풀려서 다시 밴드를 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이 밴드를 구매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댓글 잘 달아주시면 제가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이 밀레니지 루프 이틀 차고 구매한 밴드는 바로 요 넥 타린 색상의 스포츠 밴드인데요. 잠시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색상은 조금 연한 색상인데, 카메라로 보니까 색상이 되게 진하게 나와서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착용감은 상당히 편하고, 스포츠 루프 특성상 착용감은 상당히 편하고, 그다음 색상은 제가 이거 구매하기 전에 요번 신상인 파파야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파파야보다는 훨씬 이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가 차기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색상도 질리지 않는 색상이라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홍대 프리스비에서 두 개가 남았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0X 신상 케이스 콤플라워라는 색상이 있던데 그 색상이랑 같이 차고 다니면 왠지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 밴드 중에 세롤리안이라는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구매해서 이 유튜브 영상에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갖다 버리고 이거를 넥타린 색상의 스포츠 루프 밴드를 열심히 차고 다니다가 다음에 좀더 이쁜 색상이 제 눈에 보이면 구매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 4 GPS 버전은 이 스그 색상이고요. 스그 쓰시는 분들은 이 스포츠 밴드 한번 참고해서 구매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